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따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고백해야 할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인지 주님 보여주세요. 이것이 진짜인지 주님 보여주세요. 오늘 내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가짜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겉껍데기뿐인 가짜 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신령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지식 있어 보여서 사람들 가운데 높임받는 거 주님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제가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 한 가지가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서 늘 앉을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고 많은 은사가 있고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천국을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한다 해도 그렇다 한다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간절히 사랑하고 원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있다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기도해서 살려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 속에 주님 앞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메말라 있다라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내밀 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랑할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은 그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그냥 옵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없어서 슬픈 자가 있으세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요 하시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방언은 금방 기도하고 구하면 그 자리에서 터질 수 있는 게 방언 은사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은사가 있건 없건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더 뜨겁게 다시 타오르고 타오르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그게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그런 업적을 쌓고 공부를 해서 학벌이 있고 뭐 좋은 인맥이 있고 훌륭한 학교를 나왔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아요. 여기 서 있는 저나 거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예, 솔직하십니다. 저도 저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뭐 질병에 걸리면 걸릴까봐 보험에 들고 자동차 사고가 날까봐 보험에 들고 뭔가를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보장해주는 그 장치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안전한 그 장치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어느 누구 모두에게 누구에게만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생명이 있는 한 그날까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자세예요. 예.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울어요. 예.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는 그 뒤안길에 왜 다른 길로 가시는지 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지 그분들이 주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몰라서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속에 버리지 않은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바늘구멍만한 그 틈이 예, 문을 열어주고 틈을 내어주어서 결국은 주님을 떠날 만큼 결국은 주님을 등지게 할 만큼의 그런 배신을 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그분들만 그렇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서면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누가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예, 제가 참 부족한데요. 여기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도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러 왔습니까? 제가 하는 메시지를 들으시려고 왔어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건 제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싶으셔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그 말은 제가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제가 뭔가를 주님 앞에 어떤 그런 비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단 한 가지는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말이에요.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할 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주님 없이 안 돼요. 예. 전 주님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주님 없이 안 돼요. 제가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구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그 주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에 느껴져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게 막 가득히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많은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그런 은사집회를 하는 곳에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아주 특별한 영적 집회에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생명 얻은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주님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드릴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저기 말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저게 해답이에요. 그 사랑이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너무 멀었죠. 지방에서 오신 분들,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제가 참 감동이 됩니다. 먼 길에서 이렇게 차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오시는 그 사모함, 그 열심. 행여 여러분의 그 열심이, 그 사모함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아니기를 제가 원해요. 행여 주님이 아니라 주님에 관한 어떤 것,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를 제가 원해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기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은사가 아니기를, 그냥 그 주님 그분 자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그분 한 분을 구하세요. 주님 주변에 있는 것들, 어떤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 은사의 능력, 치유의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을 여러분이 찾아서 이 먼 길을 갈아타고 갈아타고 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건 주님이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갑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누가 나에게 바보 같다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너무 지혜가 없어 보인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세요?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적으로는 약간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돼요. 어저께 들은 것도 오늘 잊어버리고요. 조금 아까 들은 그 사람 이름도 한 시간 뒤에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조금 더 지혜가 있고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약사 빠르고 그런 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영혼을 다시 건져내는,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에게로부터 멀리 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가장 귀한 걸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귀하다고 여긴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갇힌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가 그 진주, 너무나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전 재산과 같은 진주를 다 팔고 그 갇힌 그 진주 하나를 샀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얻으려면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지키려는 거 다 지키면서, 내 자존심도 다 지키고, 내 감정도 다 지키고, 내 자아도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평생을 쫓아가도 여러분 안에 온전히 주님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하세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또 사랑해야 돼요. 막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내 자아적인 면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막 주장하려고 하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한테 조금이라도 무시 안 당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런 자기 자신은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런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히 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다른 누구 아니에요. 나를 상처 주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남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을 속썩이는 자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 내 자아가 주님을 나를 충만히 주님으로 채우는 거에 가장 마지막에 적, 가로막는 적,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죽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만큼 사랑이냐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예,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렵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삶에 보여드리게 돼 있어요. 테스트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걸 물으세요. 어떻게 물으시냐고요? 음성으로 묻는 게 아니고 사건으로 물으세요. 환경으로 물으세요. 예,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그런 사건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서 정말로 네가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보세요. 그럼 나는 그 사건 속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무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죽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세요? 혈기가 일어나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자아예요. 예.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런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화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거죠. 혈기 부릴 수 있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충만이 더 채워집니다. 내가 남아있으면요, 내가 50% 남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50%밖에 계실 수가 없어요. 50%면 많이 죽은 거죠, 여러분, 그죠? 내가 10%밖에 죽지 않았다. 주님이 내 안에 10%밖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너무 갈급하죠? 주님이 너무 갈망이 되죠? 예.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이미 주님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아무것도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고 마음은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주님이 임재한 걸 느낀다는 거 실제로 육으로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내 몸이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뜨거운 마음, 내 마음 안에 어떤 그 감격의 눈물, 내 마음 속에 뭔가 위로부터 나를 가슴을 치는 감동,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이 막 이렇게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내 초점이 주님께 맞춰질 때 우리는 더 그런 주님이 나를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임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는 그 강도가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 더 잘 느끼냐, 자기의 자아가 많이 죽은 사람일수록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도 서서 기도를 받을 때 이렇게 쓰러지는 것들 여러분 보셨죠? 예, 그런 사역을 할 때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또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안 쓰러지는데 그러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데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잘 안 쓰러져요. 또 다른 이유는 아직 그 사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아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안 쓰러질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네.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런 거 잘 흡수 안 하고, 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타협하지 않고, 예, 되게 좋아요. 타협 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말씀 안에서 오르면 돼요. 성령 안에서 오르면 돼요. 예수 안에서 오르면 돼요. 그런데 그게 내 고집으로 오른 거면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요, 옛것을 버려야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고집하고 계속 자기를 고집하면 안 바뀌는 사람이 돼버려요. 주님이 와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성령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레슬링 하듯이 막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우리를 막 바꾸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도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저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저를 그렇게 고쳐주세요 할 때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지, 내가 그것들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바뀌기를 원한다? 바뀌지 않아요. 그냥 새가 잠깐 여기 왔다가 지나가는, 예. 안 바뀌는 사람이 돼버려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안 바뀌는 사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세포는 날마다 뭔가 이 벗겨지잖아요. 우리가 씻고 그럴 때마다. 우리 영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오래전 학교 다닐 때 배운 어떤 지식이 나를 지배해요. 네. 잘못된 지식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 너무 전통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것을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거기에 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나를 고쳐나가는 것. 고치려고 할 때 성령이 고쳐주세요. 바뀌려고 할 때 주님이 바꿔주세요. 죄를 끊으려고 할 때 끊게 해주세요. 예. 술, 담배 내가 끊으려고 할 때 주님이 끊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걸 사랑하면서 그걸 내가 즐기면서 아 이거 끊게 해주세요. 안 끊어지죠. 내 속에서부터 정말 그걸 싫어하는, 미워하는, 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죄가 끊어지듯이 우리 속에 뭔가 바뀌려고 한다라면 주님께 내 중심에 정말 주님이 그걸 그것을 원하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내 어떤 행동적인 면, 습관이 된 거, 굳어진 거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예,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지겹게도 자기 자신의 그 고쳐야 될 부분이 안 고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내가 주님 이거 이제 버리겠습니다. 고쳐주세요. 나의 이 고집스러움, 내 이 자아, 죽지 않은 이 자아를 주님 이제 죽여주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내려서 다시 내 안으로 막 집어넣어요. 예. 우리의 자아는 계속 꿈틀꿈틀 자꾸 살아나려고 해요. 그래서 다 죽을 때까지 고백하고 다 죽을 때까지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예.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세요? 네. 정말로 원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은 곳을 보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속썩이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 아이를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 아이를 주님은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을 속썩이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속썩이는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휴, 이 왼수 그러시나요? 어휴, 저 인간 그러시나요? 주님이 바라보는 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을 나도 갖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품는 마음을 나도 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이 바라보는 거 나도 보고 싶어요 말해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됐을 때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한 것들 다 잊어버리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원했던 그 기도들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지는 않나요? 예. 우리는 수없이 또 실수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또 쳐서 주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세요. 어느 날 돼요, 그게. 어느 날 되기 시작해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이전에는 너무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 이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이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살았는데 안 바뀌시나요? 가정이? 배우자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나요? 여러분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바뀌면 배우자가 바뀌고요. 자녀가 바뀌더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바뀌는 거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다른 가족,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가족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혹 여러분 혼자 믿고 계신다면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바뀌어서 정말 여러분이 꿈꾸고 바랐던 그 사람 주님 우리 남편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죽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날에 그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눈이 미움의 눈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뀔 때 그때 그 이후의 시간 속에 급속도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고 난 후에서 그 뒤의 시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바뀌어지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만지신다는 거죠. 얼마나 고대하고 주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은사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면요. 은사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사로 빛나기 시작해요. 은사를 통해 누구를 다치게 하고 누구를 시험들게 하고 그런 어떤 서투른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예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방언 통역이 정말 한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되게 되어져요.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주님이 충만하면 이 사람 속에 자기의 견해 어떤 자기의 생각, 어떤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다 죽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나가게 돼 있죠. 예언은 성숙한 예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섞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나가는 그런 예언 그게 성숙한 예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나타나는 어떤 예언들 속에 여러분이 자아가 죽지 않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만큼 아직 불완전한 네. 아직 미흡한 그런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절대 쓰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면 실수해도 주님이 다시 실수를 덮어주세요. 실수를 만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사 자체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고집스럽게 하는 자가 되면 소위 말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예, 필요할 때 주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주신 거니까 예, 그렇게 겸손하게 쓰실 때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예언 훈련학교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예언에 대한 그런 아직 기초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예언을 하기 전에 예언이 주는 어떤 기능, 예언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은요, 그 예언 속에 담겨있는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뭔가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자긍심을 회복시켜줘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사역을 할 때 참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매주마다 주님께서 공통적인 것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이렇게 낙심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또 교회를 이렇게 정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이렇게 또 오실 때가 있고요. 참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에 낙심된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한 그런 상태에서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예, 그 존재가 가치가 어떻게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긍심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받으실 때 그런 걸 느끼셨나요? 예, 여러분 한두 번 다 예언 받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막 이렇게 뭐랄까, 두렵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예언은. 그리고 오히려 더 그 낙심된 마음이 더 낙심되게 해요. 자기 자신의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예, 그렇게 뭔가가 느껴진다라고 한다라면 그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일반적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포괄적이에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개인적인 대화와 같은 거예요, 예언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그런 어떤 개인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익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언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건면하고 안위하는 분야에서 예언은 탁월해요, 다른 은사에 비해서. 성도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강하게 인도해주고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언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언하시는 분이 없으신가 봐요. 예. 여러분, 예언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겸손해서 내가 저기 교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잘 써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예언 사역을 해요. 예언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살펴요. 예. 이 사람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속으로 영적으로 뭔가 분별이 돼요. 이 사람 속에 흠도 보이고 뭐 이 사람 속에 아직 고쳐지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예언에 건면하고 덕을 세우고 뭐 안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한 30%, 나머지 한 70%는 어떤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예언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신은 이렇고 당신 속엔 이런 이렇게 고쳐야 될 점이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 아니면 영적으로 당신의 영적 상태는 지금 이렇고, 진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들을 때는 솔깃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예, 찝찝한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언사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떤 30%를 권면을 하고 또 위로를 한다면 70%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70%를 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예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성숙한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직감할 수 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뭔가가 분별이 된다. 그게 그렇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뭔가를 민감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해서 그걸 그 사람에게 다 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지금 감지되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아, 이 사람 속에 무슨 영이 있고 무슨 영이 있고 이 사람이 어제 무슨 어딜 갔다 왔고 여러분이 그런 거를 알게 돼도 그걸 그 사람한테 다 말해주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령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 속에는 자기 자랑이 숨어 있어요. 자기가 그만큼 탁월하고 신령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자기 자랑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자기 은사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알아줘도 이 사람에게 지금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사람 살려내야 돼요. 이 사람 먼저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그 다음 단계의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단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치세요. 예.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죽었냐 왜 그런 짓을 했냐 야단을 쳐야죠. 그죠? 그래서 예언은 항상 살리는 영이라는 거.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 원수 마귀는 죽이는 거. 예. 그래서 살리기를 목적으로 하시고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없는 말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전혀 아닌데 막, 없는 말 만들어서, 이렇게 막, 꿀발린 말 해주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곁길로 가버려요.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언 은사에는 반드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그걸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심령에 정말 깨달을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게 예,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훈계와 경고를 줍니다. 특히 이 분야의 예언은 목회적 기능이 강합니다. 일반적인 예언자에게는 삼가야 할 부분입니다. 예. 훈계와 경고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해야 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해야 할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언 안에 훈계와 경고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은 여러분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목회자의 그 어떤 허락된 권위 안에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훈계를 한다거나 또 경고를 주는 예언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아직 미성숙한 아직은 여러분이 예언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있다라면 아직은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활성화 할 때 여러분한테 계속 그랬죠. 당신은 뭐 사명에 관계된 거, 그리고 뭐 경고를 주는 거, 뭐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막 고치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에게 어떤 예언의 권위가 거기까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는 게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뭘 봐도 좋은 점보다는 고칠 점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누구를 보면 항상 아, 저 사람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아, 저건 저렇게 안 하면 좋겠어. 이렇게 자꾸 그게 자꾸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물론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예언하고 딱 결탁이 되면은요. 예언도 그렇게 나가요. 예언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고칠 점들,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단점들, 자꾸 그런 방향으로 예언이 나가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사람이 힘을 얻기보다는 좀 이렇게 예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참 미묘한 차이지만 때가 되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랑 안에서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아끼셔야 돼요.
그래서 훈계와 경고하는 거는 예언의 기능 안에 있지만 그러나 예언이 열렸다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언 사역의 단계, 예언의 그런 은사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여러분 그냥 위로하고 안위하고 건면하는 단계 그 수준에서의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언 안에 치유의 기능이 있어요. 예언이 병을 치유하거나 그런 치유를 가져다 주는 은사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언 안에는 분명하게 어떤 내적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 심령 안에 그 눌려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덮여있는 눌림과 어둠이 떠나갈 수 있어요. 예언을 받음으로 그 속에 있는 내적인 어떤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깊이 예언의 그 은사를 통해서 내적 치유의 강력한 그 은사가 그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은 내적 치유 은사 안에 예언의 기능을 예언의 은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의 깊은 뿌리 그 아픔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내면의 상처가 언제 들어왔고 그런 어떤 그 상처로 인해서 들어온 뭐 슬픔의 영이나 우울의 영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뭐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언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그 사람의 뭐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내면에 그런 쌓여있는 어떤 과거의 아픔들, 상처의 근원들, 악한 영이 들어온 근원들을 알 수 있는 기능도 그 예언의 은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예언을 받다 보면요. 여러분이 받는 가운데 내 속에 정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알아만 주신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치유가 돼요. 아 주님이 내 이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아 이게 나만 끙끙거리는 줄 알았더니 이거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막 나를 알아주는 그것만 들어도 왜 이렇게 막 마음이 풀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적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언은요, 또한 다섯 번째,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언을 통해서 그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던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돼요. 뭐 이런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예언 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예언 한마디를 받고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 응답을 꼭 음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지인을 통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혹은 TV를 보다가도 어떤 것으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확 부딪혀오는 거, 내가 저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게 내 귀에 들어오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사인을 먼저 받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적 음성으로 듣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예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그냥 예언만 듣고 결정한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 예언의 어떤 부분이 미스가 나면 여러분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맞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네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서 그거를 받으려고 하니 네가 나에게 직접 물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물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게 맞는지 확증을 받으시고 또 한 번 더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셔야만 돼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냥 예언만 받고 바로 결정해서 바로 움직인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섯 번째는요, 기도 제목을 얻게 합니다. 예언의 기능 안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에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말씀의 은사를 주겠다라고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 조건이 꼭 따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말씀 묵상해라. 네가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읽어라. 예, 네가 매일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어라 라든가 어떤 그런 숙제같이 주님이 이렇게 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셔야만 약속하신 게 이루어져요.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매일 다른 책 보면서 매일 TV 보면서 매일 수다만 떨면서 아, 말씀의 은사 주신다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절대 안 와요, 말씀의 은사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라고 하면 웃는 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요,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항상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으려면 하라는 거 하셔야 돼. 기도하라 그랬으면 하세요. 하나님 뭔가 선물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그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이 와요. 네. 그래서 거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그런 것들, 어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으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뭔가 뭐 직장을 주시겠다라고 했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어떤 뭐 승진을 주시겠다고 했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겠다라고 했든가,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그냥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주님, 저에게 그것들을 열어주세요. 예, 허락해주세요. 뭔가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걸 위해서 그걸 기도하는 거. 그게 예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찾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받은 예언이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녹음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느 누구도 그 3분 이상 되는 예언의 내용을 다 기억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한두 마디 생각날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예. 그래요, 우리의 이 머리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녹음을 안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녹음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다시 들어보시고. 예, 어떤 분은 그걸 노트에다 다 이렇게 옮겨 적으셨더라고요. 놓치는 게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그런데 하물며 한 번 듣고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듣고 다시 또 들으면서, 예, 좋은 얘기만 듣고 아 막 좋아만 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뼈가 있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나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 예, 나만 알아듣는 찔리는 말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들으시고, 아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아 나 이 게으름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시고 실천도 하시고,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그 받은 예언이 축복이 되고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일곱 번째는 가르침의 문을 열게 합니다. 계시된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태도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언은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언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많이 받게 되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열려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열려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그랬던 게 실제로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 알아져요. 그러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많이, 여러분이 예언적인 은사가 많이 더 개발되고 그리고 예언을 또 받고 또 받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더, 여러분이 예언을 받고 성경을 읽었더니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지고, 그런 통찰력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력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예언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눈을 가리운 것을 이렇게 열리게 하죠. 어두운 눈을 열리게 하고, 머리에 이렇게 생각 가운데 덮여있던 것들이, 가려져 있던 보자기 같은 것들을 걷어내주고,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예, 다시 분별하게 하고, 이런 능력이 예언 안에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는 계시적이며 사람들의 속사정을 드러나게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비밀한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이고 극적인 예언을 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를 초신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하게 되면 또 마음 문을 열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요, 갈수록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요. 안 믿어요. 다 얘기해도요, 인정을 안 해요. 속으로는 깜짝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전도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이 세상의 악이 더 차고 찰수록 사람들은 더 강박해지고요. 사랑이 식어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누군가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전도의 문도 점점 이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만나야 될 영혼, 추수 때가 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런 은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걸 능력 전도라고 하죠. 예언적 전도. 예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열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제공합니다. 예언을 통하여 지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예언은 낙망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돼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뻣뻣했던 그 사람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콧물 줄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콧물 줄줄 흘리면 얼마나 추해요?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린 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접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예언을 통해서 듣게 되고 예언의 은사가 참 이래서 좋은 게요. 그 사람 마음에 잠겨있고 잠겨있던 것들을 순간에 열어버려요. 닭똥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 정말 전심으로 그 심령에 우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 능력이 예언의 은사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뜻대로 예언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이 예언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 예언이 마지막 추수 때 사용하게 돼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근데 제 마음에 믿기로는 많은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예언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이 믿음의 세대들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예언을 열어주셔서 추수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과거의 어떤 은사 70년대 그런 어떤 은사자들 그 잘못된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 은사 사용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게 준비되어진 자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이 죽기를 기꺼이 포기하고 죽기를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 주님이 먼저 알게 하셔서 가르치게 하시는 게 정말 주님께서 주 사랑을 먼저 가르쳐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라. 나의 사람이 되도록 먼저 가르쳐라. 은사는 그 다음이다. 은사는 그러한 자에게 내가 열어주는 것이다. 그 사랑이 준비된 자들은 그냥 열려요. 주님하고 교통해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준비되면 은사는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는 어느 날 눈물로 주님께 사랑을 마음 다해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예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열리는 예언의 은사의 시작이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예언의 시작입니다. 나는 못 듣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듣는 예언은사는 뭐예요? 그런 거 있어요? 조심하세요. 혹시 그런 사람. 나를 향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게 예언이에요. 나는 안 열리고 나는 팍팍하고 갑갑한데 어디서 예언사역을 해요? 누구를 예언을 해줘요? 사단이 그 사람 사단의 밥이에요. 무당의 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속지도 마시고 그렇게 이용당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없으면 사랑 먼저 구하시고 사랑 먼저 일으키세요. 예.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그게 가장 축복된 예언 사역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들로 먼저 준비되시고 그 속에서 예언의 기름 부음, 예언의 은사가 열려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막바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대추수가 일어날 그때에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여러분이 주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열어주신 예언의 은사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쫓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걷어들여야 돼요. 이렇게 영혼들을 그냥 걷어들여야 돼요. 그냥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하고 그 사람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추수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사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거저 온 사람 없어요. 우연히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 없어요. 들으시고 예,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 사랑으로 불타시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시고요.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낯설고 뻑뻑한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의 음성 들어야 내가 사는 거, 예, 그게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언에 대해서 무섭다, 두렵다, 잘못될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더 담대해지고 여러분 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 부족한 부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과 나를 겸손케 하는 게 같이 와야 돼요. 만약 나를 높이고 영광을 내게 돌리게 하고 나를 우쭐거리게 하는 건 이게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나를 잘났다고 막 축혀 세워주고 그거 주님의 음성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나를 겸손케 해요. 주님의 음성은 나를 부인하게 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해요. 만약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아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계속 변화되고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향기 나는 사람, 그런 사람 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먼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다른 어떤 나타나는 은사보다도 내 안에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겁지 않다라면 주님 내 가슴을 주님 쳐서 전 이 속에 불이 붙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사랑 놓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더 주님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의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놓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악한 내 자아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강박하고 고집스러운 내 자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주님 그러한 강박하고 완악한 내 자아들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주님 내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죽지 않아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계시지 못하도록 내어 쫓은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작 내 몸으로는 나를 더 사랑했던, 내 스스로를 더 사랑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 인정할 수 있는 자, 주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내 신부로구나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 세상에서 치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주님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많은 그런 덮여있는 것들, 또 막 거미줄같이 쳐있는 것들, 또 이렇게 막 두꺼운 이 뭐예요 여러분, 먼지가 오래되면 막 이렇게 두껍게 막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묵은 것들 막 다 깨지고 막 박살나고 막 떠나가고, 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청소, 예, 머리도 청소되고 마음도 청소되고 주님이 깨끗게 해주셨어요. 예, 다시 더럽히지 마세요. 다시 또 여러분하고 안 친한 것, 예수님하고 안 친한 것들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예, 소재되고 깨끗해진 것, 성령이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